도덕 점수가 빵점이라고? 그럴 것 같아. 오늘 도덕 시험을 빵점. 왜 빵점? 도덕이 안 좋아. 인성이 안 좋아서? 네. 자, 이제 조용히 해. 야, 오늘 눈 왔어? 아니요. 5시에 눈 온다고 했던데. 바뀌었어요, 그거. 바뀌었어? 네. 아, 역시 우리나라. 그래. 자, 11월 30. 벌써 11월이 다 갔구만. 벌써 12월. 이제. 시간은 어때? 참 느려요. 느리다고? 너무 빠른데. 빠르다고? 시간 느려? 너는 빨리 끄고 싶어? 아니요. 아니야? 응. 왜 시간을 느려? 그냥 느려요. 이제 저희 그 중학생 되면 학원 시간 언제예요? 학원 시간? 네. 지금 내 생각은 지금 시간이나 아니면 30분 정도 뒤로 미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근데 내 생각은 한 다시 반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남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년에는 중학교로 갈라지잖아. 네. 지금 남중 같은 경우는 방과후인가? 그거 뭐 하고 나면은 동아리인가 뭐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시 넘게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보통 중학교 1학년이 이제 그 시간대를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다시 반 정도. 내년 3월, 될 것 같아요. 수현이 왜? 수학? 넌 수학이 어디지? 플라톤. 거기는 전광훈 그 뭐 하지? 근데 저희 들어갈 때 중1은 수학과. 수학과? 한다고? 중학교 가면 보통 몇 시에 끝나요? 중학교 가면은 보통 끝나는 시간은 이제 비슷하지. 1시간 정도 하는데 30분 뭐 테스트하고 가면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네, 학교가 몇 시에 끝나요? 학교가? 네. 이제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수업이면 그 전에는 다 오거든? 그러니까 요일마다 조금씩 다르지. 5시까지 다 오고. 너 거기 몇 시부터 몇 시인데? 저 5시 하면 5시 반부터 6시 40분까지. 6시 40분까지? 네. 5시나 5시 반? 네. 지금 잠깐만. 지금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게 반이 없긴 하거든 지금 현재. 그 은찬이 한 명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없고 해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 시간도 이제 좀 봐야 되니까 너희들은 어때? 시간 없어요. 수학 어디야? 어디지? 코아로 이제 옮겨요. 미미 전에 끝나갖고 다시 전에 끝나? 네. 그리고 정하다 같이. 어? 태경 오늘 또 정하다 같이. 근데 이게 중학교를 나왔네. 그거 뭐 미미라고 하는 거야? 네, 미미라 말고 공유방 같이 지우다. 지우다 있는데. 거기? 네. 너 언니도 거기 다녔나? 아니 언니는 과외예요. 근데 이거 경서랑 다니는 거기? 네. 거기. 뭐 3월부터? 아니 1월?
현준은? 저 화요일 빼고는 들어요. 근데 7시 반 이상하거든요. 7시 반 이상하게? 네. 근데 지금 학교 끝나고 3시 수업을 또 가서 중학교 되면 다시 정리해야 돼서 잘못했어요. 아, 아직 하시지 않다고? 응. 그래? 근데 거기가 그거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한다고 하면 6시 반부터? 6시 반부터 7시 반? 그거는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너는 이제 그 끝나자마자 뭐 와야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앞에 혹시 못한 부분은 내가 뭐 영상으로 해서 뭐 다른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조금 그 안 맞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이제 찍어서 하면은 남아서 보고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보고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 근데 이제 그 시간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 아니 지효도 어차피 이제 너랑 같은 거니까. 네. 그렇지? 응. 피아노는 중학생 때랑 다니고 방학 때. 그래. 그럼 그게 확정이야? 확실히? 확정? 뭐가 그 수업? 그 플라톤 거기가 확정이라고?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이게 너희도 알겠지만 너희 말고 이제 다른 애들도 있잖아. 이제 걔네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6시. 알겠어. 네가 확정이라고 하니까 내가 애들 걔네들 스케줄도 확인해서 걔네들 그 시간 된다고 하면 같이 해서 뭐 앞에 거기서 얘기 얘기해보자. 그래. 알겠어. 그래요. 이제 시간이 그렇게 하지. 자 그러면 어제 그거 했지. 네. 자, 그래, 그거 덮어봐. 자, 그거를 자, 현준은 기억나 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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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그러면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때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 목적격 관계되는 사 뭐지? 위치 소유격 소유 오브이치 오브이치 하나 더 후즈 그래 그 다음에 수현이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람인데 목적격일 때 뭐지? 후즈랑 목적격 후랑 훔 그 둘 다 된다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후는 무슨 격 무슨 격? 주격이랑 목적격 둘 다 된다는 거야. 후는 그거. 그다음에 은율이 선행사 상관없이 일대 주격 뭐죠?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대경이 선행사가 없을 때 선행사를 포함하는 거 뭐? What? 그래. 자, 됐지? 네. 그래. 오케이, 그 표는 됐고, 그래.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주격이랑 이제 일단 주격이니까 주격을 해서 봅시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책에 있는 건데, 자, look at the boy, he is singing. 자, 뭐, 자, 그러면은 주격. 순서대로 할 거야. 근데 그 순서를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이렇게. 자, 그 개를 봐 이렇게 하고 있어. 자, 요거를 이제 하나로. 첫 번째가 뭐죠? 겹치는 거. 그렇지. 자, 그거 잘 적어. 첫 번째로 겹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찾는다. 자, 그러면 뭐랑 뭐가 겹쳐? 보이랑 히. 그렇지. 보이랑 히랑. 자, 다음에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건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선행사라고 그랬지. 그래. 얘가 바로 선행사야.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거를 뭐라고 그랬지? 겹. 겹. 얘는 무슨 겹? 주격. 주격. 얘가 주어 자리에 있는 거니까. 자, 자, 오케이. 그러면 이걸 찾고 하자. 그 다음이 뭘까? 얘를 하나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문장에서 겹치는 애를 어떻게 한다? 지워야 돼. 얘를 지워야 돼요. 네. 그래서 2번. 이제 두 번째 문장. 에서 겹치는
그다음 뭐 하지? 얘를 지우고 연결을 시키려면 뭘 써야 돼? 관계대명사. 그렇지. 관계대명사를 써야 돼. 네. 이제 관대를 쓰지, 쓴다, 사용한다. 자, 그러면 여기 관대에 뭐 써야 돼? 후. 왜 후지? 현행사가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후. 근데 잘 생각해봐. 후만 써? 다른 거 혹시 쓸 수 있나? 됐. 됐 쓸 수 있죠. 아. 왜? 됐은? 됐은 선행사가? 상관이 없다 그랬지. 대선 선에 상관없고 대선 무슨 격? 주격이랑 목적격. 그러니까는 여기 주격이고 쓸 수 있죠 이거. 이게 선에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대도 쓸 수 있는. 관계사절 맞아요. 이거를 바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거 이제 관계사보다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좀 구분하는 게 낫고 관계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절. 오케이? 자, 요건 뭔지 알겠지? 네. 관계대명사. 왜 관계대명사야? 관계를 있으니까. 여기서 근데 이거 뭐야? 절이 뭐라고 했지? 그렇지. 그때 내가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 맞지, 그지? 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이야. 절은 영어에서는 SV가 있는 거를 절이라고 해. 한마디로 이제 약간 문장 같은 거지? 그러면 이거 절 맞아? 네. 네. 여기 동사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 그래서 얘를 관대절이라고 해. 오케이. 자. 그 다음, 예, 이제 관대절을 어디에다 붙여? 어디 바로 뒤에다 붙여야 돼? 다른 말로 선행사 바로 뒤에다 꽂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관대절을 선행사 뒤에 자, 오케이. 그러면 요
권장이 된다?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 해봐. Look. 그렇죠. Look at the boy. 했어요, 했어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look at the boy. who 하고 that도 낼 수 있다. Look at the boy. who is sing. 오케이. 그러면 어때? 얘는 뭐? 쟤를 봐 그랬지. 쟤를 봐. 그 다음 뭐야? 그는 노래하고 있어. 그치? 이번에 어때? 약간 어때? 느낌이? 약간 조금 어린애. 약간 초딩 저학년. 맞지? 네. 자, 이런 건 좀 별로야. 자, 그래서 겹치는 게 있으면. 이건 뭐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노래하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그 남자애를 봐. 그럼 이제 하면 나오면 된 거지. 오케이? 자.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자, 중요한 거는 해석. 해석, 이제 중요한 건 소위 말하는 해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여기 문법 왜 배워? 해석 잘 하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 관대 해석은 어떻게 할까? 잘 봐. 잘 봐. 요 관대 있죠. 요 관대절을 원래는 이렇게 묶어야 돼요. 너희가 항상 해석할 때 관대절은 묶는다. 자,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죠. 무조건 묶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선행사는 어디 있어? 얘가 선행사 맞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이 선행사는 품사가 뭐야? 명사죠. 명사를 꾸며주는 애네? 뭐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지.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다? 형용사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다른 말로 아주 중요합니다.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관계대명사 해석이 어떻게 된다? 형용사처럼 해석하는 거. 명사를 어떻게? 뒤에서 꾸며줘요. 뒤에서.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형용사는 니은으로 해석되죠.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뭐 하는,
해석은 어마한 는. 해석은 는으로 해석합니다. 형용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절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해서 다시 해. 그렇지. 뭐 이거 먼저 해야 되고 바. 근데 이거는 얘부터 해석해야 됩니다. 노래하고 있는 애. 오만이 알겠지? 그래. 그래. 오늘 뭐 설명해. 그래. 됐죠 이거? 태경아. 네? 좀 피곤해 보여. 제가요? 너 좀 왜 피곤해? 저 어제 일어났는데 피곤해 보여요? 왜지? 어제 몇 시였어? 10시 반. 10시 반? 네. 그래? 안 피곤해? 네. 오.
이런 표현이 있어. 배수사 애정 그러지? 어, 해석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뭐뭐 얘는 뭐뭐보다 몇 배 뭐뭐한 이런 거야. 뭐뭐보다 몇 배. 그러면 five times 몇 배? 다섯 배가 되는 거지. 자, 다섯 배인데 여기 about이 나왔네. about이 뭘까? 대략. 대략. about 뒤에 숫자가 나오면 대략이야. 대략일 때는 around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round, about. 자, 이거는 대략 뭐야? 다섯 배 더 강해. 근데 뭐보다 여기서 still이 나왔어. still이 뭐야? 해석 좀 해, 해석지. 강철. 강철. 철. 오케이. 야, 너희들 그냥 철하고 강철하고 달라 같아. 달라요. 달라요. 그냥 철보다 훨씬 강한 게 강철이에요. 근데 뭐 뭐에 같은 웨이트 무게.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다섯 배나 더 강하다. 아무튼 뭐 이제 다섯 배나 그 하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게다가를 썼는데 왜 게다가를 쓴 거야? 앞에. 문장. 사람이 받는 무던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계속 사람이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랬지. 그 거미줄이. 어,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였어? 매우 가볍다 그랬지. 네. 가벼운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플렉서블하다 그랬지. 그 다음 뭐야? 강하다는 거. 그러면 인간이 만든 것보다 더 낫다는 게 몇 개를 얘기한 거야? 세 가지를 지금 얘기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게다가를 쓴 거야.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 그렇죠? 어, 그래. 엄청 그지. 야, 가벼우면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좋지. 어, 그다음 뭐라 그랬지? 이제 유연하면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강하면 좋아 안 좋아? 그래, 얼마나 좋아하지? 그거. 자, 다음 거. 해봐. Scientists have long tried to produce spider silk. 자, artificially in 이게 laboratories예요. Laboratories. 아, laboratories. 자, 해봐. 과학자들은 자, 여기 long이 이렇게 된 거고 have tried. 자, have pp죠. 현주야, have pp 뭐라고 했지? 과거에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일어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현재 완. 현재 완료. 현재 완료. 거의 다 써놔. 그러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그렇지. Try to 노력하다 그랬지. 그렇지. 노력해왔어. 과거에서 지금까지. 자, 뭐 하는 거야? 생산하는, 만들어내는, 뭐를? 거미줄을 artificially.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거야. 근데,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그치?
들어봤습니까 혹시? Artificial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최현 어디서 들어봤어? 여기 지금 여기서 왔다고? 죽을래? 지금 이거 너 이거 야 빨리 봐봐. 왜냐면 이건 중요한 단어라서. 왜냐면 너희들하고 관련돼 있는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 뭐 나도 엄청 얘기하네. 너희들 잘 봐.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서. 뭐야 이거? AI. AI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AI가 뭐야? 인공지능. 인공지능이지. 자 이게 한국말로는 인공지능인 건 알아, 그지? 근데 얘가 뜻하는 거는 좀 알면 훨씬 더 이제 쉽겠지. 그럼 여기서 A가 뭘까? Artificial. 저 너희들 AI 너희들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 앞으로의 관련 있어 없어? 있어요. 엄청 관련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알아두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Artificial이야. Artificial. 리가 아니고 Artificial. I는 뭘까? Information. Information은 그거 정보고. 그러면 인공 정보겠지. 지능이 뭐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Q. IQ? 아, 그 IQ에서 그 I가 이거 아이야. 진짜요? 자, 이거 아마 너희 좀 잘 모를 수 있어. 자, 이런 거야. 자, 뭐야? Intelligence. 너 인텔리전스 들어봤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아, 들어봤을 것 같지? 그래요. 자 해봐. 아니 이거 저런 이슈야. 읽어봐. Artificial Intelligence. 오케이?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네 친구들한테 한번 해서 물어봐. 너 AI 뭐가 했다? 뭐지 이 새끼?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인텔리전스가 뭐야? 지능이라는 단어야. 지능. 오케이. 그래서 인간이 만든 지능이라는 거지. 그렇죠? 인공지능 너희한테 득일까 독일까? 독. 너무 뭐라고? 과학이랑 발전이 너무 되고. 아 너무 발전이 안 좋다? 왜? 너 일자리가 없으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아 이렇게 잡았을 때 그거부터 죽여버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득. 왜? 소프트웨어가 이제 조금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어떤 시대? 컴퓨터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네, 로봇 공학 이런 걸 좋아해요. 아 너가? 네. 그게 인간에 좋은 거야? 저에겐 좋은 거죠. 너한테 좋다고? 네.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아. 로봇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지. 왜요? 뭘 왜요? 지금 로봇을 로봇 만들잖아. 기계가 로봇 만들잖아. 그렇네요. 그럼 또. 그래요. 이게 참 인간이 뭘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악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한다?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건 100% 독이야. 근데 왜 이거 그래? 편하게 살려.